자, 계속해서 섹션 2 처리 기능 구현의 출제 유형 2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장황하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스킵해서 넘어가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차근차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판매 현황 폼 디자인 보기를 열고요. 처리 기능 구현해라. 우선 상품 정보, CMD 상품 정보일까요? 아니네요. 한번 집어봤는데 아닙니다. CMD 상품 정보 예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 정보 폼을 여는 기능을 구현하고요. 현재의 판매 상품에 해당하는 CMB 판매 상품 얘기했네요. 그죠? 여기에서 선택한 실제 이 폼을 열어보면 이런 형태고요. 여기에서 선택한 어떤 판매 상품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열어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자, CMB 판매 상품에 해당하는 상품만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CMD 상품 정보 이것에 대해서 버튼을 클릭하면 이니까 onClick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계속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냥 그 폼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그 CMB 판매 상품이죠. CMB 판매 상품에 있는 값과 동일한 경우에 상품 정보 폼을 열어 보도록 해라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따져보아야 될 부분이 있네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이 CMB 판매 상품을 한번 봅시다. 보니까 컨트롤 원본이 판매 상품이네요. 자, 모든 액세스 키 열어놓고요. 판매 상품, 우선 이 판매 현황 폼의 레코드 원본은 또 여러 가지 그 값들을 조합해서 판매 현황과 우선 상품 정보, 판매 현황과 상품 정보 이두 테이블을 이너조인한 상태로 불러왔네요. 그래서 상품 정보를 보면 상품 코드, 판매 현황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이제부터 잘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제부터 잘 봐야 될 것이 판매 상품, CMB 판매 상품이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죠. 이 CMB 판매 상품의 컨트롤 원본이 판매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매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우리가 잘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쭉 내려보면,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행 원본이 상품 정보라는 테이블로부터 불러왔다. 이 컨트롤 상자, 아, 이그 콤보 상자는 여기 보면 콤보 상자죠? 상품 정보 테이블에서, 상품 정보로부터 값을 불러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눌러볼게요. 작성 계산 중. 앞에서 우리 콤보 상자나 필드 조회 속성에서, 많이 우리 불러보았죠? 자, 이런 상태로 지금, 불러온 상태고요. 자, 이렇게, 상품 정보 테이블로 불러왔고, 그 다음에 바운드 열이 1번이다라는 것은 이 상품 정보 테이블의 상품 코드가 바운드 열에서 1번이 되는 거죠. 1번이. 자,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어떤 값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냐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열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바로 상품 코드라는 것과 CMB 판매 상품이라는 컨트롤 값을 비교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눈치를 챌수 있었겠지만,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왜 어떤 필드와 이 컨트롤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두 커맨드 개체의 오픈 폼 메서지를 이용해서 상품 정보 폼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 보기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필터 네임도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제 비교할 부분만 잘 비교해주면 되죠.
뭐야? 조건이 뭐예요? 필드 명은 컨트롤 명인데 여기서 어떻게? 상품 코드죠? 상품 코드였죠? 상품 코드와 상품 코드 필드와 무엇을? CMB 예, 판매 상품이라는 컨트롤의 값이 같은지 비교해 주면 되고요. 자, 상품 코드는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 형식일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컨트롤을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고요. 나머지는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요.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엔드로 값을 연결한다. 자, 이렇게 식을 처리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XT 지역 코드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면 지역 매출 조회 폼을 여는 프로시죠. 여기서도 역시 현재 폼의 지역 코드, TXT 지역 코드에 해당하는 자료만 표시가 되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역시 그 지역 코드 필드와 그다음에 TXT 지역 코드. 자, 항상 여기서 지금 열리는 폼이 뭡니까? 열리는 폼이 지역 매출 조회 폼이라는 것이 열리죠. 자, 지역 매출 조회 이 폼이죠. 이폼 레코드 원본으로 한번 살펴보죠. 레코드 원본이 지역 매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 매출이라는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삼고 있네요. 그래서 지역 매출 열어보면 역시 여기 지역 코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역 코드와 TXT 지역 코드, 자, TXT 이 지역 코드와 얘는 이제 닫고요. TXT 지역 코드, TXT 지역 코드, 이 지역 코드 값을 비교를 해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 문제에서 TXT 지역 코드를 더블 클릭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TXT 지역 코드 얘죠? 얘를 더블 클릭이니까 그냥 클릭이 아니고 이 DBL 클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두 커맨드 개체의 오픈 폼, 오픈 폼 메소드 어떤 폼 상품 지역 매출 조회 지역 매출 조회 폼을 열어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앵노말 처리해주고 필터는 없고 조건 역시 지역 코드 지역코드라는 필드와 txt 지역코드라는 컨트롤의 값이 같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고, 자, 이제 직역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말하지 않아도 다알 수가 있죠. 큰 따옴표로 큰 따옴표로 큰 따옴표로 자 엔드로 식을 연결한다. 엔드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의 판매 수량, TXT 판매 수량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되면, before 업데이트가 되면, 자, 어떤 이벤트를 사용할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계산을 수행하도록. 판매가와 판매 수량을 곱한 값을 매출액 컨트롤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TXT 매출액에 넣어주면 되고, 그다음 매출액 10% 계산해서 컨트롤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해주고, 자, 우선, TXT 판매 수량, 자, 이거죠. 자, 여기, TXT 판매 수량이 before 업데이트가 되면, 자, 어떤 이벤트를 사용할지도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다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문제 지시사항대로,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들어간다. 그럼 TXT 매출액에 어떤 계산 값을 넣어주면 되죠? 문제에서 TXT 판매가와 곱하기죠? TXT 판매 수량의 곱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 TXT 매출 수수료죠. 매출 수수료에는 뭘 넣어주라고 했습니까? TXT 매출액에 매출액에 문제에서 자 10%를 계산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0.1 처리해주면 되죠. 0.1 이렇게 프로시저 종료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매출 수수료, TXT 매출 수수료 컨트롤에
TXT 매출 수수료 얘죠? 이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가면 got focus 이 on got focus 포커스가 옮겨간다는 것은 이게 바로 포커스가 지금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옮겨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자, 역시 뭐 위에서 풀었던 것과 동일하게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select case 문을 이용하라고 했네요. 자, 판매 수량, TX 판매 수량에 따라서 매출액, TX 매출액에 다음과 같은 수수료율을 곱한 값을 매출 수수료 컨트롤에 표시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분기가 되고 있습니다. select case 문을 이용하고 있고요. if 문도 배워봤지만 select case 문으로도 동일한 형태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이면 10% 분기, 50 이상이면 20% 분기, 뭐 나머지 경우에는 30% 적용해라. case else에서 처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엑셀 공부할 때 배워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select case문을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들 그대로 처리를 해주면 돼요. 자, select문을 만들 때는 select case 어떤 경우를 선택해라. select case 어떤 경우? 자, txt 첫 번째 판매 수량이죠. txt 판매 수량의 케이스를 검색하는 겁니다. 자, select case txt 판매 수량의 케이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case is 첫 번째 케이스는 뭐다? 100 이상이라고 했죠? 크거나 같다? 그럼 크거나 같다 100. 첫 번째 케이스는 크거나 같다 100인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txt 매출 수수료라는 컨트롤에 txt 매출액의 10% 0.1 이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100 이상이면 10%, 50이면 20%니까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 0.1. 자, 계속 이제 동일하게 풀이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컨트롤 C 해서 풀이를 합시다. 자, 이번에는 50 이상인 경우죠. 50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TX 매출액에 0.2 해주면 되죠. 0.2. 50 이상이면 20%니까 0.2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나머지는 30%라고 했죠. 나머지는 30%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마지막 이외의 경우 case else로 처리해주면 되죠. if else 하는 것처럼 나머지의 경우 case else에서 txt 매출 수수료는 txt 매출액에 곱하기 0.3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그 select 문 닫을 때 항상 and select 이점이 안 되겠고요. if 문처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별거 없죠? TX 판매 수량의 케이스에 대해서 select case 문으로 분기를 시키는데 케이스가 100인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해주고 케이스가 500인 경우에는 500이 아니고 50이죠. 50인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해주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얘기했다 그죠? CMD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 수행하죠. 구현하시오. 다음 화면과 같은 메시지 대화 상자,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예 버튼을 클릭할 때만 현재 폼이 닫히도록 구현하시오. 메시지 박스와 dim문을 선언, dim 선언문, dimension, dim문을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얘를 클릭할 때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onClick의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메시지 박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메시지 박스, 뭐 여러분들은 뭐 저장 같은 것이나 뭐 이런 거할 때, 그 창이 딱 뜨죠? 뭐, 예, 아니요, 이런 형태로. 그것을 메시지 박스라고 합니다. 메시지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박스다.
자, 그럼 이것도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폼을 닫는 것은 두 커맨드 개체의 close 메소드로 닫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이제 메시지 박스를 다루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처럼 그냥 메시지 표시 상자를 표시한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상관이 없는데,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다음에 예 버튼을 클릭할 때만 폼이 닫히도록 해라 라는 말은 메시지 박스의 결과값에 따라서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메시지 박스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담아둘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dim이라는 문이 필요합니다. dim 선언문이죠. dim a 이렇게 하게 되면 a라는 변수를 variation 형태로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럼 이 a라는 변수에 뭘 담을 거냐? 어떤 값을 a라는 변수에 대입을 시킬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 a라는 값에 메시지 박스에서 나오는 결과 값을 a라는 변수에 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라는 그 값을 처리를 해주려고 하다 보면 인수를 입력할 부분이 보이는데요. 우선 이 prompt라는 부분은 교재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바로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프롬프트를 큰 따옴표 속에 적어줍니다.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자, 됐죠? 그 다음에 버튼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버튼. 자, 여기 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프롬프트,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앞에 물음표로 처리가 된 부분이 있죠? 물음표로 처리가 된 부분이 보일 겁니다. 이것이 VB question이라는 키워드 상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아이콘 형태인데요. 자, 그럼 VB question이라는 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VB question까지 아래쪽에 있겠죠? 여기 있죠? VB question, 컨트롤 엔터 해주고요. 됐죠? 근데 여기 보면, VB question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예, 아니요, 취소라는 것도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자, 이것은 키워드 상수가 예, 아니요, 취소이니까, VB는 그냥 붙는 것이고, 예, 아니요, 취소, yes, no, cancel이 되는 겁니다. VB, yes, no, cancel.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지금, 아이콘과 버튼 종류 두 가지를 다 표시를 해야 될 때는 더하기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VB question 물음표 있는 아이콘과 그다음에 VB yes no cancel VB yes no cancel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주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인수는 title이라는 인수죠. title이라는 인수는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제목 표시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닫기 단추가 있는 곳에 보면 폼 닫기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뭐다? title이 된다. 폼 닫기 확인.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수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메시지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고, 이 메시지 박스에서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VB yes, no, cancel이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A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만약에 이 A라는 값에 사용자가 VB yes를 했다면, VB yes를 했다면이 뭐예요? 예, 아니요, 취소 중에서 예 버튼을 눌렀다면 이 말입니다. VB yes를 했다면 두 커맨드에 폼을 닫는 close 메서드를 사용해주고 이 포문은 닫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관건은 이 부분 메시지 박스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메시지 박스를 입력하고 괄호 해주면 나머지는 다
어떤 인수를 입력해라 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어떤 변수가 A에 저장이 될 것이냐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이 보입이 yes, 예 버튼을 클릭했다고 한다면 do command close, 그 폼을 닫아라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select 케이스문 뭐다 엑셀에서 앞에서 다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메시지 박스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자주 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공부를 꼭 해둘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 꼭 공부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또 출제 유형사 한번은 다음 시간에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